안녕하세요, 오라매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돌리하우스의 두 번째 인형 릴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릴리를 처음 공개하는 날이 2월 4일 서울 돌프리마켓에서 공개를 하는데요. 그 다음 뉴페가 있답니다. 제가 2021년도에는 손조형 수업을 듣고 2022년도에는 지브러쉬로 만드는 3D 원형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22년 말부터 준비를 해서 드디어 제가 만든 인형 헤드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필라멘트로 뽑았던 얼굴은 살짝 색칠을 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 상태로는 사실 이미지를 그렇게 딱 알아볼 수는 없어서 무사히 복제를 마치고 메이크업까지 다녀온 저의 첫 인형을 공개하겠습니다. 짠! 제가 처음으로 완성한 메이크업 작가님께 의뢰해서 메이크업까지 마친 저의 인형. 타입 이름은 데이지랍니다. 피치와 릴리를 이어서 돌리하우스의 세 번째 인형, 데이지 타입이에요. 이렇게 안구가 안 끼워져 있으면 그래도 이미지를 못 알아보겠다고 하는 휴장이가 있어서 얼른 안구를 끼우고 옷도 입혀주고 예쁘게 꾸며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 끼워볼까? 요거는 16mm인데 16mm도 어울릴지 한번 해볼게요. 오! 16mm도 끼울 수 있게 제가 아이홀을 크게 뚫어놨거든요. 그래서 13mm, 16mm 둘 다 착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예전에 선물 받은 안구라서 어디 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13mm이고 보통 유딩이들이 많이 끼우는 사이즈죠. 근데 이 안구 말고도 제가 지난번에 행사장에서 구입한 안구가 있답니다. 짠! 이번에도 돌프리마켓에서 저희 옆 부스시던데 또 가서 안구를 구매해야겠어요. 인챈티드의 레진 안구입니다. 데이지는 이 안구로 끼워볼게요. 하늘색 안구를 원래도 좋아하지만 제가 만든 인형에 끼워주니까 더 이뻐 보이는 그런 느낌? 데이지는 조금 더 순둥한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메이크업은 진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한 매력과 메이크업이 진해서 사진빨도 잘 맞을 것 같아요. 헤드 안쪽을 보여드리면 이쪽에 데이지라고 각인을 했고요. 반대편에는 바이 MRBP라고 제 닉네임 이니셜을 적었습니다. 이제 바디를 연결해주고 얼른 옷도 입히고 풀세팅 해주기로 할게요. 이번에 새로 제작한 다크 젤라또 시리즈입니다. 아직 이름을 뭘로 할지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가제라고 하죠. 다크 젤라또 민트 초코입니다. 여기 민트색 리본을 달아놨어요. 가발을 맨 마지막에 씌울 거라서 옷부터 얼른 입혀줄게요. 짜잔. 이번에는 속치마도 검정색으로 만들어봤어요. 요즘 검정색이 들어간 옷들을 자주 만들게 되는데 원래는 검은색이 들어간 게 취향은 아니었지만 점점 고급스러워 보이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가을에 출시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원피스 뒤쪽, 아래쪽이 이렇게 막혀져 있는 원피스의 경우에는 원피스를 먼저 입혀주고 속치마랑 양말을 입혀주면 됩니다. 검은색 속치마 처음 만들어봤는데 오, 좋아요 느낌.
새 옷이라서 빵실빵실 잘 뜨네요. 이렇게 속에 입는 이너 원피스만으로도 충분히 예쁘게 입힐 수 있도록 같은 리본 색깔로 장식한 리본 반스타킹과 보닛의 리본도 세트로 맞춰줬습니다. 앞치마를 분리하고 이너 원피스랑 다른 의상과도 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존의 젤라또 드레스는 머리띠가 들어있지 않은 일자형으로 만들었던 페어컬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머리띠가 들어간 게 착용하기가 편해서 제가 머리띠로 잠깐 바꿨었는데 이번에 다크젤라또 시리즈로 만들면서 디자인을 조금 바꿨어요. 앞에 이렇게 챙이 들어간 보닛 스타일입니다. 근데 머리띠가 들어가서 착용하기는 편하고요. 앞에서 이렇게 묶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스타킹부터. 요즘 제가 애정하는 메리제인 하이힐입니다. 검정색 버전도 예쁘잖아? 제가 만들고 제가 엄청 예뻐하죠? 자, 이제 그럼 가발을 씌워볼까나? 블룸의 힐리의 윈터 스노우 컬러입니다. 브라운 컬러 옷이라서 이런 은발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씌워볼게요. 일단 눈 색깔하고는 참 잘 맞아 보이고요. 브라운 컬러여도 은발 괜찮네요. 그리고 검은색 에이프런이 들어가서 살짝 마녀 같기도 하고 마녀 스타일 헤어 같기도 합니다. 짠! 그동안 제가 정말 많은 인형들을 만져봤지만 오늘 촬영은 정말 처음으로 제가 만든 헤드의 인형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와, 이렇게 메이크업까지 한 거 모습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제가 2년 동안 원형 공부를 한 거겠죠? 가발 다른 것도 씌워봅시다. 이 가발도 나쁘진 않지만 정말 무난한 골든베이 컬러 씌워볼게요. 아직 부족한 게 많은 실력이긴 하지만 일단 제가 만든 들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 눈에는 너무 예뻐 보여요. 레이스랑 색깔 맞춘 것 같은 가발 색깔. 여기에 보닛 한번 걸쳐볼게요. 일단 목끈은 묶지 않고 씌웠습니다. 옆모습. 이 보닛형 머리띠는 옆모습이 더 예뻐요. 자, 일단 이렇게 입혀놓고요.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데이지가 끝이 아니랍니다. 이번 주 서울 돌프리마켓에 릴리는 물론 데이지랑 또 하나의 뉴페를 준비했답니다. 완성된 본체는 몇 채밖에 전시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짜잔! 한 채 더 있지롱. 유댕이 헤드 하나만 만들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하나 더 만들었었어요. 그 아이 사진을 제가 눈 한쪽만 나오게 찍어서 올렸었는데 그래도니까 더 귀여워 보이는 저희 두 번째 헤드입니다. 저의 두 번째 헤드, 사로비아입니다. 데이지랑 메이크업은 같은 스타일로 메이크업을 해줬고요. 같이 준비한 만큼 트윈룩으로 입혀주고 같은 스타일의 가발을 씌워주기 위해서 메이크업도 세트로 했습니다. 여기에도 안구를 끼워봐야죠. 이 아이의 타임명 사로비아, 저의 이니셜 가게님입니다. 사로비아는 데이지보다 눈이 좀 큰 편이라서 안구를 큰 거 끼워야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대볼게요. 완전 만화 주인공 같지 않아요? 눈이 엄청 커요. 이거는 글라스 안구입니다. 보라색도 잘 어울려요. 글라스 안구 보라색입니다. 이번에는 이 초록색 안구 끼워줄게요. 아, 똘망똘망해 보여. 데이지랑은 표정 느낌이 좀 다르죠? 초록색 안구를 끼워줬습니다. 다크젤라또 레드 컬러입니다. 이거는 레드벨벳이 들어간 이름을 지어주려고 해요. 이 빨간색 의상을 입혀주려고 안구를 초록색 위주로 끼워봤어요. 이 색깔 가발 사루비한테 먼저 씌워볼게요. 약간 말갈량이 삐삐머리 같은 붉은색이 도는 색깔이네요. 예쁘다. 그리고 또 하나 실험적인 가발을 하나 준비했는데 말입니다. 달리아 스칼렛 로즈 컬러가 있어요. 빨간색 옷에 이 빨간색 가발이 과연 어울릴까? 한번 씌워볼게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빨간데? 머리 헤어스타일이 안 어울리는 건 아닌데 이 옷하고는 좀 너무 옷이랑 너무 빨간색이 통일돼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하지만 이따 사진 촬영할 때 다시 한번 씌워볼 수도 있겠지요? 아닌가? 괜찮을까? 다 씌워봅시다. 소화하기 힘든 빨간색 가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사진 찍을 때는 다른 가발도 씌워서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만든 인형 두 타입을 동시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서울 돌프리마켓에서 저희 돌리하우스의 첫 번째 인형인 피치와 그리고 두
번째 인형인 릴리, 그리고 제가 만든 데이지와 사르비아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퍼스트 피치 때처럼 의상을 한정으로만 하기는 아쉬운 게 제가 수량을 너무 조금밖에 준비 못해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한정은 아니지만 단지 수량이 적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서프에 조금 준비하고 다음에 4월 프로젝트 돌 행사에서 또 다른 의상들과 좀 수량을 넉넉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 예뻐. 오늘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제가 팬이었던 분께 사진 촬영 의뢰도 하고 드디어 제가 만든 인형을 공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울 돌풀이 마켓에 오시면 저희 인형들 예쁘게 봐주시고요. 행사 이후에 저희 돌리아우스 매장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예쁘게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